안녕하십니까. 강릉 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윤광현입니다. 유방통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유방멍울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유방통과 마찬가지로 유방멍울이 생겨서 혹시 자신이 유방암은 아닐지 고민을 가지고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방멍울이 생기는 증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멍울의 10%는 유방암이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방클리닉 진료가 필요합니다. 유방멍울로 유방클리닉 내원 시에는 생리주기, 외상유무, 다른 증상 동반 유무, 유방암 가족력, 산부인과 질환 유무, 유방에 대한 과거 영상 검사 유무 확인 등의 꼼꼼한 병력 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체 검진과 필요시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방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로는 신체 검진, 영상 검사, 필요시 조직 검사 등이 있습니다. 신체 검진 시 주위 조직과 분명히 구별이 되고 반대쪽 유방과 비대칭을 보이기도 하며 생리 주기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비정상적인 유방 멍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주변 유방 조직이나 피부에 고정된 경우 또는 피부 함몰이 동반된 경우에는 유방암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로도 유방멍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방멍울이 있는 경우 비투과성 표지자를 부착해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13%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보여 필요시에는 초음파 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수유 중인 30세 이전의 여성이나 또는 40세 이상의 경우 유방 촬영술에 이어 유방 초음파를 진행하는 경우 암 발견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멍울이 확인되는 경우 무록이라고 부르는 단순 낭종이 있을 수도 있고 무록과 고형성 종괴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낭종 그리고 또 고체로 이루어진 고형성 종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합낭종이나 고형성 종괴의 경우 초음파 소견에 따라 유방암의 가능성을 판단을 하며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진찰 소견과 영상 소견에서 유방암 가능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인 경우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영상검사와 조직검사 소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진단 목적의 유방종괴 절제술 등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